번째로 가볼 곳은 원주의 반계리 은행나무입니다. 원주 반계리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러 가는데 가기 전에는 얼마나 클까 생각을 했지만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반계리 은행나무는 지금이 가장 절정인 것 같았습니다. 촬영은 저는 10월 31일 날 다녀왔고요. 정말 너무나도 거대한 모습에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금산에 요광리 은행나무도 다녀왔는데요. 요광리 은행나무는 천년이 됐다고 하는데 반계리 은행나무보다는 조금은 사이즈가 작았고 올해는 아쉽게도 노랗게 물들기 전에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이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정말 진한 노란색을 보여주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정도로 신기함까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봤다면 이번에는 은행나무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주 반계리에서 한 20분 정도에 있는 강천섬인데요. 강천섬에 방문하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천섬 은행나무 길은 정말로 길고 아름다운데요. 현재 앞쪽 은행나무들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쪽 은행나무 길보다는 뒤쪽으로 가셔서 은행나무를 즐기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뒤쪽으로 가면 큰 은행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길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저는 10월 31일 날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은행나무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틀이 지난 지금에도 조금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주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천섬은 오전에는 안개가 정말 많이 끼기 때문에 저는 일몰 시간대 오히려 방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은행나무를 즐기지 못한 분들은 원주 반계리와 이 강천섬 두 군데 다 방문하셔서 은행나무 길과 거대한 은행나무를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으로 은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내려와서 제천의 배론성지로 향했습니다. 제천 배롱성지도 역시 단풍보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아쉬웠었는데 올해 단풍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비교해 보시면 제가 딱 2주 후 날짜에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마 배롱성지도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풍은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태고요. 또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배롱성지 은행나무는 거의 다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 배롱성지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앞선 두 곳과 함께 엮어서 방문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코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내려와서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보발제인데요. 충북에는 3대 꼬부랑길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보발제는 지금 시기에 꼬부랑길과 단풍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제가 2시에 방문했는데도 해가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발제 거의 3분의 1 거의 반 이상이 가려져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발제를 방문을 하려면 오전 11시에서 1시 해가 진짜 꼭대기 위에 올라갔을 때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인사도 역시 해가 다 져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어두워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 단양의 보발제와 구인사를 보려면 꼭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단풍은 절정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도 역시 이번 주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전망대는 11월 12일까지만 임시 오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방문하시면 전망대 안으로는 아마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발제와 구인사는 시간을 잘 맞춰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발제가 조금은 아쉬워서 또 다른 충북의 꼬부랑길인 말티제로 향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티제를 방문했을 때는 초록색깔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방문했는데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티제도 역시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꼬부랑길 사이사이에 있는 단풍들의 색깔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양옆에 펼쳐진 풍경까지도 어우러져갖고 물론 드론으로 보는 모습이긴 하지만 마치 캐나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발제보다 또 말티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 일찍 방문했는데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가을에는 안개가 많아서 그래도 저는 오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말티제의 풍경이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마지막 3대 꼬부랑길인 영동의 도마령으로 향했는데요. 이곳도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꼬부랑길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쉽게도 도마령은 현재 전망대가 공사 중이어서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내년에는 이 영동의 도마령이 가장 핫한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입니다. 산소동 산림욕장도 이제 점점 가을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요. 단풍은 많이 물들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아직 초록초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전부 다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올해 다시 방문해 보니까 왜 이곳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인지 또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이 이국적인 모습을 이번 주에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풍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풍을 즐기실 분들은 이번 주에, 메타세콰이어를 즐기실 분들은 다음 주에 방문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세콰이어의 모습을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상소동 산림욕장은 꼭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코스는 여주, 원주, 배론성지, 봉활제 이렇게 묶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개하진 않았지만 곡교천, 상소동 산림욕장, 말티제 이렇게 묶어서 다녀오면 이번 주말 가을 여행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 단풍과 은행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정말 실시간으로 찍어온 이 영상 보시고 이번 주말 단풍 은행 보러 가실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